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 학교 문제, 공부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할 때 1순위로 학군을 많이 따지시죠.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18년 차 이민자 애틀맘입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살던 잔슨 클릭, 차타우치 학군에 아주 좋은 집이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얼른 얼른 보시고 구매하러 가보세요. 여기 집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현관 들어와서 와, 네, 너무 시원하죠? 시원하네. 그러니까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죠. 집에 들어왔을 때. 창문이 아치로 돼서 그리고 세련된 창문을 다 새로 바꾼 거예요. 아주 새 그게 거고 너무 예뻐요. 저기 비싸면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통창 바꾸려면 굉장히 비싼 건데 창문이 다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되는 통창이에요. 그리고 천장도 엄청 높아. 그래서 좋고 여기가 이렇게 눕게끔 이게 등이 되어 있구나. 그치? 식탁 눕게. 예, 여기가 4 and 4 bedrooms, 2 and half the best in 아, there. 여기도 깔끔하다. 저기 파이어플레이스 부분도 새로 한것 같죠? 90년도 집인데 인테리어는 새집 같아요. 새 집보다 요즘 짓는 것보다 자재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50만 불짜리 자재 이렇게 못 쓰거든요. 너무 이쁘네요. 와, 부엌도 싱크대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바꾼 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간감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커튼도 다새 거예요. 싱크대도 다새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다. 이미 이사를 다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때 청소할 것도 없어. 팬츄리도, 오, 넓어, 넓어. 이미 이사를 나가서 청소가 다된 상태라서 바로 이사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기 블랙버스 대여리가 되게 코지하다. 그쵸? 캐비넷도 다 합시다, 한국어. 이것도 다새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데? 거의 새 거예요. 그쵸? 오늘도 변함없이 비가 오는 날 집을 보러 왔습니다. 냉장고 안도 다 청소가 돼서 깨끗하고요. 오븐도 한번 볼게요. 아, 오븐도 이거 2층짜리. 더블 네, 오븐. 더블 오븐 편하더라고,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으면. 새 거예요. 다새 그래서 거네. 바꾸고 사용하지도 않은 것 같아. 바꾸고 거의 안쓴것 같아. 이것도 새 거네. 다 바꾼 것 같아요. 저기 좀 열어보세요. 열어볼까요? 후드 오, 좋다. 아웃. 좋네. 이거 꼭 열어보셔야 돼. 전자레인지 위에 후드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빠지더라도 덜 빠지는데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후드가 있으면 강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집볼 때. 저 옛날에 몰랐잖아. 전자레인지가 이게 어떻게 나가지? 근데 안 나가더라고. 후드가 없는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집 제대로 잘 고쳤어요. 이것도 여기 요거 있잖아요. 저 위에만 저것도 되게 돈이 들어서 안 하는 집 많거든요. 요 위에. 근데 이 집은 이 밑에까지도 이걸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콘서트까지 여기 다 만들어놨어. 디테일한 거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전등도 있고. 오, 이집 진짜 금방 나가겠다. 빨리 오퍼 두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다 전등 있고, 여기 충전하는 충전 콘서트도 있고. 신경 잘 썼네. 이것도 아주 좋은 걸로 했어요. 서랍들도 다 최신 거라 잘 열리고 잘 닫히는. 여기 쓰레기 넣는 곳이고요. 아주 깨끗해요. 이거 음식물 가는 것도 이거 되게 큰 걸로 해놨네. 용량. 되게 파워풀한 걸로 해놨어요. 디테일한 거를 잘 신경을 써서 잘 고쳐서 살다가 이사 가네. 이 집이 몇 년도? 90년도. 90년도? 중간에 많이 바꾸고 요즘 불도 전등도 위에 이렇게 안에서 비치는 걸로 다 바꿔놨어요. 잘 해놨네. 스쿼트핏이 2780. 2780. 좋은 사이즈에서 2700딱방 좋은 사이즈다. 방 4개짜리. 4개에 3000 스퀘어피트 조금 안 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이즈. 아주 좋아요, 좋아. 오, 진짜 마음에 드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아, 화장실이 이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화장실.
네. 1층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 여기가 세탁실. 어머, 유리창. 깔끔하게 유리로 열고 닫을 수 있게. 시트루. 또. 이거 원래 신발장인데? 아이케아 같은 데서 아이케아. 파는? 네, 그쵸. 여기 또 이런 신발장을 넣어놔서, 이게 거라지, 이쪽이 거라지인가 봐요. 거라지 나갈 때 신발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아유, 이 디테일.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도움 돼요. 이게 옷 걸어서 여기다가 걸어 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 간단한 수건이나 이런 것도 계속 넣어 놓을 수 있고요. 여기 세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진짜 디테일한 거에 신경 많이 썼네. 그리고 창문, 작은 창문에 이게 이제 빨래하고 화장실 앞이잖아. 빨래방 냄새 나가라고 이거 딱 열어놓게 방충망까지 해놨어요. 저는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해. 자전거 스토리지.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지로 써도 되고 네, 자전거 같은 거 올려도 되고. 아주 넓은 편이에요. 그렇죠. 스페이스를 보세요. 이거 반만. 그치. 이것도 거라지 열면서 소리를 들어봐야 돼. 오래된 거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열어보고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이것도 오래된 게 아니라 깔끔해요, 깨끗해요. 그렇죠. 이 레일 자체가 깔끔한 레일. 그리고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있고, 여기도 아늑하게, 그렇죠? 아늑하죠. 여기서 대화하고 부엌에서 밥 먹고. 분위기 좋아요. 일단 이 집은 돈 들어갈 게 없어. 파이어플레이스도 최신 타일. 이거 이번에 했나 봐. 집 약간 묻어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새로 했네. 집 팔려고 수리를 했는데 제대로 잘했어요. 대충 눈에 보이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잘 고쳐놨어. 진짜 마음에 드네. 곳곳에 잘 고쳐놨네. 세련되게, 그쵸? 요거 인테리어 잘 찍어놨다 그대로 따라해도 누가 이사오던 좋을 것 같아. 요쪽 부분은 아까 거기는 천장이 높고 여기는 낮은데도, 그쵸? 낮은 느낌 안 들고 시원하죠? 부엌까지 쫙 오픈돼 있어서. 그리고 설거지할 때 여기가 보이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이게 벽이면 설거지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공간이 이게 앉을 때가 되게 많아. 여기도 앉아도 되고 저기도 앉아도 되고. 와인 한잔 하실래요? 비도 오는데? 우리 여기 앉아서 와인 한잔 하면 좋겠네. 집 마음에 들어요, 아주. 여기는 뭐 젊은 사람들도 애들 있는 집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군이 여기 너무 좋죠. 다 아마 구구굴 거예요. 예, 네, 차타우치. 차타우치 하이스쿨 학군으로 지금 잔슨클릭 애틀란타에서 최고 학군인 지역이고요. 요런 조그만 거울도 참 이쁘다. 자, 밖에 나가볼게요. 와! 와! 커튼이! 이거 뭐야? 무슨 영화 찍는 것들 같아. 영화 찍게끔 해놓은 커튼. 마당이 넓지는 않은데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놨다. 여기가 다 돌멩이로 깔아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창문이 아니고 이렇게 커튼을 해놨어요. 마당이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층이 있어. 층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돌멩이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잔디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할 되게.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걸로. 잘 해놨다. 튼튼하죠? 너무 튼튼하고 네. 집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것도 최근에 교체한 거예요.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으로. 시멘트 사이딩. 네. 좋다. 그리고 여기 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것도 신경 썼네. 이게, 진짜 물, 비 와도 물이 일로 내려가게 하고, 요 위에 이것도, 좋은 걸 썼다. 자재들이 다 좋은 걸 썼어요. 너무 잘 해놨네. 좀 보세요. 어머, 너무 예쁘죠? 밖에 나가는 것도. 밖에, 예뻐요. 거기 한번 열어봐 주세요, 밖에. 여기를 쫙 이렇게. 너무 깨끗하다.
정말 관리 너무 잘했다. 이거 미련데 이렇게 자갈까지 깔고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에어컨도 에어컨도 그렇게 오래 많이 오래 안 된 것 같아. 네. 하나 1층 거, 하나 2층 거 두 개고요. 쓰레기통 가려는 것도 예쁘고 사이딩 다 새로 해서 깔끔하고 유리창 다 새 거예요. 다 만족스러워. 응? 앞에서 볼 때 쓰레기통이 보이면 그치.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어떤 섭디비전은 신고하거든. 쓰레기통 안 보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거라지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도로 이거 아이디어다. 우리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어디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 팔지? 홈데포에 팔팔. 저도 저희도 네. 사다가 이렇게 밖에다 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라지에 있으면 냄새 나거든요, 쓰레기통.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돈 들어갈 데가 없네. 어? 저 위에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처마가 있고. 이게 미국 집들은 대부분 보시면 알지만 거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들어오고 나올 때 항상 비 맞고 여기 전등까지 달아놨어. 디테일 마음에 든다. 여기 처마도 있고 전등까지 달아놨고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그 집 입구도 전등하고 불까지 또 앞에 이렇게 돌이 있고 저걸 뭐라 그래야 돼요? 그치 같은 건데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디테일이 아주 집의 가치를 높이네. 그리고 나무도 적당하게 심어져 있고요. 근처 집들이 다 괜찮아요. 주변 집들이 값어치가 있어 보여서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또 비가 오는데 살짝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꽃들도 예쁘게 피고 나무들도 예쁘고 뒷마당이 그냥 평평해서 넓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집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악조건의 뒷마당이지만 그걸 활용해서 너무 예쁘게 놨어요. 예쁘네. 그쵸? 이게 뒷마당이 아예 좁은 건 아니야. 이 밑으로 또 내려가는 저기도 있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열고 내려가면 짠. 여기 물 내려오는 것도 물 땅으로 박히게 되게 신경을 잘 써놨고요. 여기가 뒷마당 옆집 지금 뭐 수리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작은 창고를 만들어놨어. 창고에다가 이제 가드닝 하는 도구들 넣어놓을 수 있게. 네, 이것도 참 좋다. 이런 하나하나 있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집 관리하는데. 집에 따라서 딸려서 돌멩이 연구적으로 시멘트를 그니까 이거 진짜 돈 많이 들였다. 이게 따로 이렇게 만들려면 집 만들 때 얼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한 것 같죠? 새로 한 것 같아. 네네. 전체를 다 이렇게 돌로 해서 이게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만들어요. 이게 한 센스까지 한 2만 불 들었겠네. 더 들었을 것 같아. 요 정도 요거 만일에 요거 따로 한다 그럼 지금 5-6만 원 들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뒷마당 정말 괜찮죠? 뒷마당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넓은 뛰어놀 수 있는 축구장 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굴곡이 있으면서 운치 있게 너무 잘 해놨어요.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일단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와, 깨끗하다. 완전 깨끗. 깨끗하게 여기도 타일 고급 타일로 해놨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단순하지만 손댈 거 하나도 없어. 타일이 끝까지 높이니까 실링도 그쵸. 편합니다.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안방인가? 여기 안방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화장실. 화장실 꽤 크다. 그쵸. 이 정도면 하나, 둘 있고 아주 넓어요. 그리고 깨끗해. 요건 좀 쓰던 느낌이 있긴 해요. 새로 바꾼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어요. 깔끔해요. 전면 거울이 지금 3면 거울로 돼 있어서 좋네. 그리고 여기 욕조. 욕조도 새 건 아니에요. 조금 사용하던 티는 나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창문은 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 샤워실은 요거 바꾼 지 얼마 안 되네. 샤워실 창문은 바꾼 지 얼마 안 되고 타일도 아주 새 타일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 화장실.
안방으로 가보면 안방에 여기가 옷장. 여자 옷장. 아, 두 또 있어요? 여기 남자 옷장. 여기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두 개가 있네. 요거 네. 좋다 요거. 요것도 되게 신경 써서 좋은 거 달아놨어요 옷장. 이렇게 포인트 넣어서 앉으니까 좋겠다. 안방은 넓은 편이다. 그치? 넓어요. 이 정도면. 나 티테이블 놔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아주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안방은 굉장히 좋은 사이즈다. 네. 작은 방은 여기 저기 막 다리미가 여기 걸려 있네. 옷장 두 개, 수납장은 많이 있네요. 침대 놓고 책상 하나 놓을 정도로 여기는 밖에 마당이 보여서 이것도 좋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작은 방 사이즈 아까 그 방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침대 하나 놓고 작은 책상 같은 거 하나 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방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함성이 화난 집이에요. 이쪽이 동남. 이쪽이 동남. 하루 종일 화나고 이게 지금 위에서 밑에 보이는 뷰거든요. 세 개 방이 나란히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카펫도 이거 좀 좋은 카펫이에요. 내려가겠습니다. 방이 나란히 세 개 그리고 안방 공용 화장실 있고 내려가는 계단은 다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올라온 집이고요. 정말 제가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잘 고쳐진 집이에요. 학군 차타우치고요. 잔슨클릭에 있습니다.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 서둘러서 집 보러 가시고요. 이번 주말까지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좋은 집입니다. 애틀맘이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같이 가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